거야. 예전에도 이렇게 화려하고 이게 중심이었나요? 이렇게 많지는 않았죠. 옛날에는 시골 새가 뭐 따라다가 조금 더 해서 팔는데 이렇게 많았어요. 여기 이제 현대식 이리 한번 할매 얼마씩 달라주세요. 오늘 젓갈 좀 이렇게 많네요. 네. 여기 부영상에 이 집이 멸치가 내가 몇십 년 됐지. 예, 40, 50년 예, 예. 넘어 됐지. 2대째로. 2대째? 2대째로. 이 집에 다시 내는 거. 아니, 이거 흙이 하나 사줄까? 멸치가 좀 흙이 없어서. 흙으로 좋아해. 응. 이거 맞춰 보였어. 응. 따뜻하면 나왔어. 할미들 산다고 장날 되면 네. 길가에 여 쫙 앉았어요. 아 원래는 여기 길가에도 안 나오는데 많이는 안 나오지. 네. 근데 아. 장날 되면 여기서. 올라가봐요 바가지. 내가 만날 저기 밑소리 있잖아. 안에 다 팔았네. 진짜 맛있습니다. 이 봉합은 직접 하신 거예요? 직접 내가 해가지고 한 마리 먹어 보이소. 먹어봐도 돼요? 가면서 불러대서 안 먹어 보이소. 아, 삶은 거예요? 예. 한 마리 가지고 다시 먹으면 가도 뭐하지. 맛있어서 다시 먹으면 가도 뭐네.
너무 맛있다. 네. 홀로 떼어 삶았어요. 이게 얼마씩 팔아요? 15,000원이요. 이게 10,000원? 예. 맛이 한 더 드리겠습니다. 고속거리가 한 혼자 삶았어요. 오일 잡다가 이렇게 나오신 예, 거예요? 예, 예. 나한테는 안 먹습니다. 바빠서. 고구마도 사갖고 그렇게 해줄게. 이게예요, 이거는? 이게 이만큼에 얼마씩 파는 거예요? 10,000원요. 10,000원 이만큼에 잡아오신 거예요? 예. 어 문어도 있고. 오늘 대구 하려. 대구 하려. 대구 하려. 오, 여기가 키위. 강어, 도미 강어. 어이구, 이거, 이거, 이거. 네. 수고하세요, 이모님. 몇 분이십니까? 돌돔도 있고요, 지고기하고. 우리 엄마는 무슨 엄마는 강어랑 이렇게 나왔어요. 이거 여기서 사면 어디 가서 먹어요? 그 바로 뒤쪽에 마당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 따로 있네. 네. 자세 고구마, 유자, 완두, 요게 오리지널 팥, 요게 밤. 사람들은 통영 꿀빵 이러면 그냥 기성품처럼 똑같이 나와서 파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직접 집집마다 나름의 비법으로, 나름의 노하우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. 집집마다 또 맛이? 전혀 달라요, 맛이. 저희 집은 꿀이 한 방울도 없이 1등급 우유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피가 부드럽고 식었을 때도 딱딱하지 않고 아주 맛있어요. 뜨겁네요 아직? 네, 방금 나와요. 맛있어요. 지금 여기서만 딱 맛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네요. 아니, 맛있죠? 네. 맛있어요. 꿀 안 발라도 맛있는데. 네, 고사이 맛있잖아요. 밥 나왔을 때 손님들한테 그걸 한 번씩 주죠. 그런 손님들이 막 좋아가지고 그거 그렇게만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. 아, 따뜻할 때, 이건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고 네. 꿀을 바르면 또 차갑고 있는 맛있고 네. 아. 조개예요? 네, 저거. 저거 큰 겁니다. 복집이 많네요. 도영 복집이 다 나요. 꿀빵도 네. 원조가 있습니다. 아, 원조. 꿀빵 원조가 충렬차 올라가는데 민모사라고 네. 그 집이 원조예요. 아, 그래요? 예, 예. 이 원조, 엄마,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, 아. 걔들 어릴 때, 네. 엄마, 아버지가. 우리 오그리 뒤에 장사해가지고 성공을 했어. 또 형제간들이 다 해. 저 도남동에 다 하나 있고, 여기 다 하나 있고, 또 애들이 배워가지고. 원소로 만든 분 아세요? 예, 예. 우리 이웃집 사람. 중국인 밭도 옛날에 홍합도 다 꼬쟁이 끼었어. 쭈꾸미도 꼬쟁이 끼었어. 그때는 쭈꾸미가 많이 났었거든요. 꼼뚜기도 꼬쟁이 끼었어.
오뎅도 꼬개 끼고 그래가 했지. 아, 그 참 만드신 분은 어떻게 만드세요? 그때 너무 가난해 놓으니까 여기가 큰 배들이 다녔거든. 경복호, 원양호 이런 큰 배들이 예수에서 출발해서 와서 여기서 부두에 여기 정착을 해서 사람 싣고 그래 갈 때 그 잠깐 순간 한 10분 손님 싣고 할 순간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김밥을 해서 그 출입금을 안 드리죠. 안 드려주니까 배를 조그만한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한 다섯 사람, 네 사람 이리 타고 배를 타고 그 어깨다 메고 배를 타고 올라가서 방에 들어가서 그 잠깐 사이에 팔고 그래가 또 그 내려오고 미처 못 내리면 성포 가다가 배가 또 그 배거든. 그럼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음 오는 배를 타고 있거든. 그래가 살았어요. 그래 탁 올라가 안 돼 물에 빠지기도 하고. 아이고. 예. 그 김밥이 참 역사가 깊은 김밥이에요. 한국도 크네요. 한국은 크는가. 이 졸복. 이 지금도 이 졸복이에요. 조금 달라진. 이게 장지적이라고 내가 창자가지고 이거 잡사. 아 이게 그때 우리 가난한 거 애가 버리지. 이게 뭔가 하고 그 버려가지고 아 잘하는 집을 담기면 조금 주지. 이게 장남자보다 약간 또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. 장남자하고 맛이 또 다르네. 이거는 이게 뭐 멸치입니다. 멸치가 멸치입니다. 멸치. 아 멸치로.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복삼도. 공깃밥 하나 보여주세요. 네. 국을 조금 끓였으면 좋겠어요. 아 좋습니다.